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대의 영성 TV입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스트리밍을 통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를 계속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시대의 영성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가 상달이 되어 이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의 출발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정확한 예언사역자로 알려진 토미 아라요미의 초자연적인 천국 방문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간증을 통해 매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토미 아라요미의 내용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감동을 받아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5살 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16살 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식 구루병을 앓는 아이로 태어나 구원을 받고 1년 만에 주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하나인 크리스핀의 집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멋지신 분이신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크리스핀과 함께 체험적인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크리스핀과 왜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정확히 알도록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눈을 열어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을 때 육체 이탈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육체 이탈을 경험할 즈음 저의 입에서는 방언이 흘러나왔고 친구도 그것을 들었습니다. 갑자기 전에 느껴보지 못한 영적인 힘이 거실을 휩쓸면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둘 다 바닥에 쓰러졌고 기절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천장과 하늘과 별들을 통과해 날아올랐고 곧이어 바닥에 사뿐히 착지했습니다. 저는 순수한 빛의 거대한 홀에 있었습니다. 그곳엔 모든 나라의 모든 색깔의 사람들이 있었고 모든 민족이 각자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자기 나라의 특색이 있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목소리가 진동하였고 고막 가까이 대고 말하는 것처럼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제가 천국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곳에는 잔치가 진행되고 있었고 만찬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집사 중 한 명이 와서 제 의자를 찾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너무 많은 음식이 주방에서 쉴 새 없이 나왔습니다. 집사들은 비어있는 그릇을 빨리 채웠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수와 그 기쁨과 그 충만함 그리고 그 탁월한 분위기에 놀랐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저는 이곳에 제가 오랫동안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만찬석 중간 어딘가에 계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옆에 있는 남자분에게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질문했지만 그 남자분은 모른다고 말했고 계속 음식을 먹었습니다. 저는 다른 집사들 중 한 명에게 실례합니다. 예수님을 보셨나요? 저는 그분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질문했습니다. 순간 누군가가 저를 두드리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그분은 저쪽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주방을 가리켰습니다. 갑자기 다른 집사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음식을 담은 쟁반을 가지고 나르고 있는 한 집사님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테이블로 날랐습니다. 그가 제게 다가오는 순간 그의 얼룩진 옷이 새하얗게 변했고 얼굴이 빛날 정도로 순수해서 저는 그를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주인이 제게 음식을 차려주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몹시 불편해졌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거기에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주방 안을 들여다볼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가 그의 자식에게 하는 것처럼 저를 잡으셨습니다. 그분은 제 영혼을 똑바로 들여다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너는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있지? 저는 말을 더듬으면서 네 주님, 저는 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똑바로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서 너도 내 백성을 위하여 이렇게 하라. 그분은 제 머리를 뒤로 밀었고 저는 눈을 떴고 저는 세상의 반대편으로 여행을 갔다 온 것처럼 완전히 피곤해졌습니다. 저는 성경을 움켜쥐었습니다. 제가 성경에 손을 뻗었을 때 페이지 사이에 손가락이 끼었습니다. 저는 그 페이지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이것 봐, 이것을 봐, 이것을 봐. 마치 목소리가 제게 말한 것처럼 다가왔습니다. 그 페이지를 넘겼고 바로 거기에서 이 성경 구절이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소리를 지르며 의자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제 눈이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누가복음 12장 37절 말씀. 제가 천국에 가서 안 가장 훌륭한 것은 예언이나 목회를 통달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통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어떤 성경 신학보다 이 한 번의 만남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집사로 차려입으시고 당신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날 16살 소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전과 이후에도 여전히 섬기고 계신 주인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예언자지요? 저에 대한 예언을 좀 해주세요. 저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저는 단순히 말합니다. 당신은 섬기는 기독교인의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예언자, 목사, 교사, 복음전도자, 기독교 사업가 또는 정치가가 되는 것 이전에 기독교인의 삶을 살도록 섬기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종입니다. 종은 설명을 요구하지 않고 필요를 확인하면 그 어떤 것이든 모든 것을 섬깁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돕는 초자연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섬김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종들로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세상과 달라서 섬기고 사랑하는 자가 큰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분은 당신이 섬기는 것처럼 우리들도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섬김을 실천하는 종들을 주께서는 수종들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부르심으로 가장 합당한 것은 섬김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